네, 발전합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네, ALT 배정수량 나왔죠.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네, 5,000주 청약해서 8주가 배정됐고요. ALT는 네, 5개 까서 네, 한 개만 됐죠. 네. 네, 평균 이하죠. 네. 네, 이게 균등 확률이 0.24였죠. 네, 24% 확률이 한 주씩 이래가지고 네, 5개 까서 네, 한개 됐으면 20% 확률이죠. 네. 근데 확인은 네, 공모주 청약 배정 결과 상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확정전 수량이라고 나오지만은 균등 한 주, 영주 거의 맞죠? 네. 네. 한 주라도 없었으면은 네,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어플에서 네, 공모주 청약 검색하고 배정 결과에서 네, 이걸 누르면 나올 거고요.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네, 균등 청약한 거는 다한 주씩 됐고요. 네, 5,000주 청약한 거는 네, 7주 한주 배정돼서 네, 8주 배정이 됐습니다. 네, 추가 배정은 안된듯 하고 균등이 다한 주씩만 됐죠, 그냥. 네, 상장은 둘다 네, 27일이고요. 또 다른 배정 수량 나오면은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